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신 보는 무당 두 분을 데리고 흉가에 가서 다리에 있는 귀신을 그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댓글의 요청이 특히 많은 주제였는데 저 또한 많이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흉가에 가면 귀신이 있겠죠. 무당 두 분하고 흉가에 들어가서 저기 보이는 귀신을 그려달라고 하면 정말로 귀신을 볼 줄 아는 무당 분이라면 또 그 귀신이 하나의 영혼이라면 상식적으로는 그림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겠죠. 정말 소름 끼치고 신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명한 무당 두 분을 섭외해서 실제로 실천해 봤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에 찍은 영상이라서 완전 한겨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속 구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9년 정도. 할머니라고 일반적인 오늘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가 좀 악명이 높은 해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당 두 분이 가서 어떤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림에서 굉장히 그래서 뭐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머리는 긴지 짧은지 이런 걸 그렸을 때 과연 두 분이 같은 귀신을 보는 게 맞을까? 이거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제가 누구신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무당 두 분은 영혼을 달래주고 이런 일을 평소에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폐가나 흉가 이런 곳을 많이 아세요. 지금 촬영하는 곳도 이분들이 아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은 곳이면서 그렇다고 또 그 기운 같은 게 약하지 않고 귀신도 나오는 곳으로 같이 협조를 통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들어가니까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 기운을 센 곳으로 골라야 해서 들어가는 길도 조금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그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른 영들도 엄청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주변에서 좀 다른 울부짖으시나 참 냄새도 너무 많이 나 탔네. 되게 억울한 영혼인 거죠? 그 씨린 냄새 막 이런 것도 엄청나지만 그 영들 한번 네. 누가 있는 건지 불러볼게요. 한 점 더 볼래? 네. 자, 이 커전에 있는 영들이요. 나는 제자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곳에 머물게 되어 있는지 당신들의 원한을 달래주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여인이 보여. 여인이요? 응. 아, 이렇게 보세요. 여인이 보인다고요? 이런 생각은 엄청 많아요. 혹시 여인이 보이신다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조금 젊은 여자인데 그리고 20대 후반 머리를 묶은 듯한 좀 말 들어서 안 돼. 근데 한쪽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좀 이렇게 거슬린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저는 하나가 느껴지거든요. 아, 부강에 한 분이 보이시고 보이시는 거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신이 놀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흉가에 들어가셔서 의식 같은 걸 하고 말도 거시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어떤 한 공간에 있는 여성 귀신을 두 분 다 보셨다고 하셨어요. 바로 한번 그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상처가 있다면 상처 그리고 뭐 성별 그 정도만 적어주시고 머리를 너무 가름한 것 같아요. 가름인 것 같고 머리 스타일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근데 이렇게 아까름마를 타서 여자들 머리는 못 낀 거 여자들 머리 말하지 말고 그러세요. 들립니다. 내가 본 거 그리면 되잖아. 느끼는 대로 그리면 돼요. 자꾸만 이 사람은 머리를 묶었고
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시 이러면 제대로 된 실험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무효로 했다 치고 다시 다른 귀신을 발견하신 다음에 다시 그려달라고 최대한 기분이 나쁘시지 않게 부탁드렸습니다. 아 근데 한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서가지고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막 그런 부분 잘라 그러면 말한 거 보여. 그림은 어차피 각자 그리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유지가 멘트를 하나 따면 되지 않을까? 각자 선생님께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하나 따고 우리가 그려서 그게 이렇게 붙여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말해 그리면서만 말해서 그런데 말하지 않고 그리는 거 하나 하고. 예, 말하지 않고 다시 한 번만 해서 이제는 말을 안 하고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말을 왜 했어요? 너도 여자라 그랬어. 이번엔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분 다 말씀 없이 하고 리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한 분 목이 좀 졸렸던 사람? 맞아요. 목이 졸렸던 사람 맞나요?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막 깊게 한 건 아닌데 운반을 했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서 이렇게 막 누른 것처럼 거쳐간 장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말씀하시는 분이랑 똑같네요. 이 분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하루 이틀 묵고 목이 줄린 머리가 긴지 짧은지 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닫혀 있는지 뭐 그냥 대략적인 키 정도만 결국에는 그리긴 그리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다시 시도했고 두 번째도 몇 번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안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두 분의 그림이 비슷한 것 같으신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무당 두 분이서 소통하셨던 부분은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무당 A의 첫 번째 그림, 무당 B의 첫 번째 그림, 무당 A의 두 번째 그림, 무당 B의 두 번째 그림. 무당 두 분이서 한 귀신을 보고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 자꾸만 말해서 합을 맞추려고 하시지만 비슷하게는 나온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아요. 혹시 진짜 자신 있는 무당 분이 계신다면 무당 두 분이서 같이 지연하지 마시고 딱 한 분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게끔 도와드려서 진짜 리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